오늘의 생명 양식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도가니에 든 쥐라는 말이 있죠. 사방이 꽉 막혀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절박한 처지를 가리키는 속담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감옥이라는 조그만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판사가 내린 형벌의 날수를 다 채워야지만 그 조그만 감옥의 공간에서 나올 수 있죠. 우리도 지난 1년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이 재앙 때문에 각자 자신의 집에 갇혀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폭력과 가정불화가 무려 3분의 1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학교 가던 자녀가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딴짓만 해요. 직장 가던 남편이 이제 직장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디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도 모든 문이 다 닫혔어요. 집에 앉아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시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짜증이 차오르고 원치 않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기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증오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에게 온 만물을 누비면서 온 만물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유의지, 자유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자유롭게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죄악, 죽음, 질병, 사고, 원치 않는 현실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갇혀 있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삶, 내가 원하는 곳 어디나 다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 무엇이든 다 하며 살아가는 삶.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형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 형통한 삶을 원하지, 불통, 막힘, 갇힘을
갇힘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형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형통의 길은 순간 반짝할지 몰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막혀버리고 다시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갇힘에서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속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갇힘을 당하는 것, 속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갇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고 시험들다가 결국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갇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죠. 요셉은 갇힌 자가 되었어요. 요셉의 삶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먼저 구덩이에 갇혔죠. 또 그 다음 애굽에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 종의 신분에 갇혀버렸습니다.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이번엔 누명을 쓰고 더 깊은 수렁, 감옥에 갇혀버렸죠.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 갇힘받은 생애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날마다 갇혀진 삶을 살았던 요셉을 가리켜서 오히려 형통한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죠.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시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번에는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그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가는 곳마다 갇혔는데 성경은 범사에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애굽의 종으로 또 애굽의 죄수로 갇혀 있는데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할까요? 앞서 읽은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라는 형통한 자리에 올라섰어요. 요셉이 한번 말하면 애굽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제 아무도 요셉을 가두거나 통제하지 못해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 사방이 막혀 있어도 그 사람은 형통의 길을 결국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원치 않는 상황에 갇혀 있다? 내가 묶여 있다? 그것이 물질의 족쇄든 가정의 족쇄든 건강의 족쇄든 직장, 사업의 족쇄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내가 이 땅의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에 갇혀 있어도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방이 열려있는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갇혀있다?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데 내 온 힘을 다 쏟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갇히고 가정 문제에 갇히고 건강, 직장, 사람의 문제에 갇힐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점점 가까워지셔서 결국 내 안에 좌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동안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현재의 갇힘, 현재의 속박에서 우리가 완전 해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지 얼마 못 돼서 홍해 앞에 갇혀버렸죠.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홍해 앞에 갇혔다는 소식이 바로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군대가 추격하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갇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갇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에 가다 놓으셨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들을 추격했던 바로 군대는 홍수물에 진멸시키셨어요. 결국 형통한 민족이 된 것이죠. 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독 안에 빠진 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에스겔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 그 하늘이 포로민 갇혀 있었던 에스겔에게 열렸어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시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죠. 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비밀의 계시가 드러났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집안에 갇혀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갇힌 자를 놓아주는 사역. 이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안에 갇혀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임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갇혀서 기도했잖아요. 그 순간 성령이 임해서 복음 전파의 놀라운 길이 그때 열렸습니다. 막히고 갇힌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어졌어요. 모든 갇혀있는 공간공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열리고 풀려지는 해방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많이 갇힌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의 삶도 갇힌 자의 삶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지만 이 바울에게는 이 갇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주를 위해 갇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갇힘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본문 8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뜻을 위해 갇혔기 때문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 갇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갇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갇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갇힌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두 번 갇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문제에 먼저 갇히게 만드세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갈등.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먼저 나를 가두십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방법, 내 인간의 노력, 내 인간의 여러 수단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셔요. 내려놓게 만드셔요. 그 다음은 이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갇힌 삶.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직도 힘드십니까? 아직도 답답하십니까? 아직도 신구약 성경 말씀이 나를 가둬두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나를 구속하는 그 답답함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 나의 마음 사이의 간격이 아직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 말씀 안에 갇혀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세상 문제에 갇혀 사는 것보다 이 말씀의 명령에 갇혀 사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더 답답해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갇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이 갇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갇혀서 사는 게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말씀의 뜻이 내 뜻이고 말씀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이 가운데 말씀 안에 갇혀 살면 비로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 어색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이 현재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어둠의 문제들에게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릴 진정한 갇힘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아무리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 수많은 죄악의 담에 우겨쌈을 당해도 오히려 쌓이지 않는 신기한 기쁨, 신기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극악한 재앙 속에 1년 넘게 갇혀 살면서 답답하고 슬프고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갇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됨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에, 이 땅의 바이러스에 갇혀 살면서 내 의지, 내 노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말씀 안에 또 한 번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뜻이 될 때까지 말씀에 갇히고 또 갇혀서 결국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 갇힘의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어디를 가나 형통하고 열려지는 승리의 한 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